의원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활동을 하신 분들은 20대, 30대 분들이신데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셔가지고 2차 감염, 4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이 이제 고위험군 환자분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으실까봐 저희도 되게 걱정이 되고. 대기 있어야 돼. 대기 한 앞에 50분 있어. 이거 보는 이유가 일단 이제 마스크를 거의 착용하지 않는다. 수능하시고 나서 마스크를 벗어야 된다. 크다 공간 같은 경우는 알아봤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써서 하는 게 문제겠지만 통감의 위험들부터 같은 시간 있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도 전파가 가능한 이런 상황들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